있어. 이 길이 유일한 루트인데 어쩌지? 아, 알겠어. 아담, 난 널 처음 봤을 때 꽤 놀랐어. 왜? 콜로니에선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아무리 마더스피어라고 해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아. 그럼 너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들어. 아직 지구는 인간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 다 왔어. 운송장치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모노레일 패널을 조작해봐.
정확히 코드를 배열해야 전력을 복구시킬 수 있어. 좋았어. 다시 모노레일 패널을 조작해보자고. 뭔가 이쪽으로 오는데? 모노레일이야. 긴장 풀라고. 이 구식 전기장치가 운송수단? 자, 숙녀분 먼저. 괜찮아? 아, 잠깐 어제 일이 떠올라서. 쓸쓸하고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도시는 병들기만 해. 이봐, 만약 알파 네이티브를 해치우고 나면 뭘 할 세며? 강화 부대원의 존재 의의는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모든 네이티브의 말살. 말이지, 한종의 멸절이에 자신의 존재의 의의라니. 즐거운 일은 아니군. 다 왔어. 그만 내릴까? 광장이던 곳이었나봐. 맞아. 지금은 물에 잠겨있지만. 다행히 물속으로 가지 않아도 돼. 기록 보관소는 저쪽이야.
역시나 잠겼어. 보안코드는 리전이 가지고 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쇼핑몰을 뒤져봐야겠네. 광장 건물에서 리전을 찾아보자. 저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
숨겨진 메모가 있어. 좋아, 돌아가자. 이건 숨은 제어 장치인데 권한을 인증해야만 조작할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오자. 지금은 가던 길을 가야지.
쇼핑 끝. 아담, 콜로니의 강화 부대원들은 자주 만나는 편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지. 어제도 마침 그 근방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고. 그 정도의 대규모 강화 작전도 처음 봤어. 어째선 나를 구한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달까? 그저 짧고 강렬한 느낌. 프로다운 솜씨야.
그냥 가기에는 거리가 먼걸? 점프 후에 대시를 해보는 건 어때? 종말의 시간에 딱 멈춰있군. 어? 아,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내 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해. 하, 골치 아프게 됐군. 이건 시계를 뜻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입력하는 건가?
괜찮은 거지? 참을만해. 이제 기록 보관 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전승 기념비야. 저 밑에 기록 보관소가 있어. 시스템이 초기화돼버렸어. 전력 복구 후에 접속 권한을 인증해야겠구만. 불 쓰고 들어갈까? 아, 참으라고. 방호장치가 가동되면 영영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 전력 제어실로 내려가는 계단이야. 어허, 전력 제어실 보안 코드잖아. 접속 권한을 스캔했어. 좋아, 전력이 복구됐어.
우선 전승 기념비 주변부터 살펴보자. 이제 기록 보관소로 내려가는 거야. 보관소에 오게 되다니 꿈만 같군. 이제 하이퍼 드라이브만 찾으면 돼. 22세기 초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했던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인내와 적응만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심장을 대체한 바디셀은 산소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물공학과 나노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질병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기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산업, 우주개발에도 놀라운 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으며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선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마더스피어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 에이도스 7에서 번영과 화합을... 생소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인류의 과거는 최후의 전쟁과 함께 다 묻혀버렸어. 이건 그 전 시대의 기록 영상일 거야. 하이퍼셀... 이게 네가 찾던 거야? 맞아. 하이퍼 드라이브에서 꺼내면 돼. 덕분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고마워, 이. 아, 그래. 그럼 이제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려줄래? 물론이지. 여기서 멀지 않아.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겠는가? 아.
다시 내려가야 할까? 아니야,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 꽤 멀리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저기 하수도 시설만 지나가면 돼. 건너갈 방법이 있을 텐데. 크레인을 조작하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 편으로 갈 방법을 찾아. 개인을 움직이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 이제 리프트가 가동될 거야.
아담,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까 그 하이퍼셀, 지금까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할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원인 거지? 그렇지. 퓨전 셀과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 생각인 거야? 그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 돌아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줄게. 그래, 알겠어.